밤새나 구관조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혀와 비슷한 구조의 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딱딱하게 굳은 혀 조직을 가졌지만 사람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유연하다는 건 참 중요하고 굉장한 일이구나 싶네요. 생각해보면 멋진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유연한 태도와 유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 멋지게 나이를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바로 유연한 생각과 유연한 자세를 갖췄다는 거죠. 앵무새와 구관조가 알려준 비밀 하나. 유연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요즘은 저녁보다는 오후가 더 어울리는 6시죠. 유연한 오후 그리고 유연한 저녁 시간을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2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레하르의 오페레타죠.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입술은 침묵하고 였죠. 테너 롤란도 비아손 그리고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가 노래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자이데 가운데 자이데의 아리아 룩 상프트 마인 홀드 슬리벤 편히 쉬어요 내 사랑을 노래한 곡이죠. 자이데였습니다. 볼모리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다니엘 리카리의 스케송이었습니다. 내 삶은 유연하게 사라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네요. 가만 살펴보니 예전보다 좀 뾰족한 느낌도 들고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닌데 말이죠 하셨어요. 권미류 씨, 윤상순 씨는 햇살은 여름 공기, 햇살, 여름 공기는 가을 멀리 보이는 산 그림자도 마음을 너그럽게 해줍니다. 이 시간 풍경이 어느 때보다 예쁜 저녁입니다 하셨네요. 5601번 쓰시는 분, 싱그럽고도 아름다웠던 오늘을 보내는 것이 아쉽습니다. 기분 좋은 날씨였어요. 오늘 바람이 참 기분이 좋았죠. 공기도 맑았고요. 네. 또 1978번 쓰시는 분, 외출하려다가 첫 곡이 좋아서 듣고 나가려고 멈췄습니다. 입술은 침묵하고 왈츠는 아름답고 오늘 저녁 노을은 더욱 고울 것 같네요. 또 4901번 쓰시는 분, 오늘 날씨 얘기 안 하시면 반칙일 듯이요 하셨어요. 세상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담은 하늘이 몇 번이나 있을지 하셨네요. 네, 요즘 뭐 글쎄요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데이브 그루신과 리 리트나워의 연주입니다. 기타리스트 리 리트나워 그리고 피아니스트 데이브 그루슨이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요. 제목이 깐시온입니다. 스페인의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의 곡인데요. 스페인 모음곡 가운데 깐시온 들어보시죠. 노래라는 의미죠.
영국의 기타 듀오 어쿠스틱 알케미의 연주였습니다. 처음에는 기타 듀오로 시작했다가 리더인 닉 웹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렉 카마이클이 좀 더 멤버를 보강해서 컨템포러리 재즈 밴드를 결성을 했죠. 같은 이름으로요. 오늘 들으신 연주는 그 두 번째 밴드 시절에 그 그렉 카마이클의 리더였던 밴드 시절의 곡이었습니다. 이 어쿠스틱 알케미의 연주들이 참 좋은 곡들이 많아서 가끔 여러 곡 전해드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Love at a Distance. 머나먼 사랑, 먼 곳의 사랑. 애상 깃든 멜로디가 그 리드미컬한 연주 위에 얹어져 있죠. Love at a Distance, Acoustic Alchemy 였고요. 그 전에는 깐시온, 마누엘 데 파야의 곡, 스페인 미녀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깐시온을 리 리트나워의 기타, 데이브 크루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은정씨, 퇴근 시간에 듣던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은 미국 동부 여행 중에 새벽에 콩 어플을 열어보니 흘러나와서 반갑네요. 오늘은 보스턴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이른 시간에도 또 새 음이 참 좋네요. 라고 김은정 씨 멀리서 보내주셨네요.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혜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10년 전 우연히 들은 곡인데 제가 처음 들은 보사노바이자 가장 사랑하는 보사노바 곡이 됐습니다. 늘 저를 차분하게 어루만져주는 느낌이어서 편안해집니다. 퇴근길에 이 곡이 나온다면 저에게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김지혜 씨께서 청하신 곡은 바로 브라질입니다. 이 곡은 아리바로스가 1930년대 말에 쓴 곡이에요. 원래 제목은 아쿠아렐라 두 브라질, 브라질의 수채화라는 제목인데요. 영어 제목은 그냥 브라질이죠. 이 곡을 오늘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들어보시죠.
sonheiro. Vou cantar-te nos meus versos. Que tá bamboleio, que patinga, o Brasil é tão meu amor, terra de nosso Senhor.브라질이었습니다. 아리바로즈의 곡을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피아노, 또 전자피아노, 그리고 간간이 노래도 들려주었죠. 조빔의 브라질 들으셨고요. 이영선 씨, 낮에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하늘을 즐기고 저녁엔 새운과 함께 힐링합니다. 김유진 씨, 오늘 연주들이 오늘 날씨 좋은 걸 아는지 리듬들이 아주 기분 좋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두 분 모두. 오늘 날이 참 좋았다가 또 오후에는 잠깐 좀 구름이 끼기도 했었는데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 얘기를 역시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번에는 이나영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저는 클래식 초보입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면 그건 내가 들을 음악이 아니야 하고 귀를 닫아버렸었는데 요즘엔 클래식이 들리고 있어요. 클래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불렀던 이 노래를 리베란테의 노래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원래 플라시도 도밍고가 불렀던 노래죠. 리조나 아니마미아라는 곡,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텍스트에 곡을 붙여 노래한 곡이죠. 이 곡을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단, 우리 남성 사중창단이죠. 뮤지컬 배우와 또 두 명의 테너, 베이스 바리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베란테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felicità ti esalti, mio Signore, perché hai dilatato il mio petto in un canto. Il volto mio si tuffa nell'azzurro, la melodia è piovuta qui e le mie corde attraversate. Mi suona anima mia la gloria del Signore, l'immensa poesia. Mi suona anima mia in te la gloria del tuo Signore, la sua sapienza. Mia giovinezza hai cinto del tuo rizzo e l'hai resa ardente con un calice di vino. La melodia è piovuta qui, benedico adesso la tuoi campi, sogno la roccia che scolpisci. Risuona anima mia la gloria del Signore, l'immensa poesia. Risuona anima mia in te la gloria del tuo Signore. Nell'inno che io canterò. Nell'inno che io canterò. La mia felicità, mio felice esalti, mio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세느강을 따라 걷다가 오르세 미술관을 지나고 알렉산드르 3세 다리 앞까지 오면 앵발리드가 보입니다. 바로 그 왼쪽 골목에 오늘의 목적지 로댕 미술관이 있죠. 로댕 미술관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건 정원 자체가 거대한 미술관이라는 점입니다. 대개의 미술관은 내부에서 감상이 이루어지지만 로댕 미술관의 정원은 생각하는 사람, 칼레의 시민과 지옥의 문, 발자크 동상 같은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죠. 정원부터 이미 압도적인 감동을 받게 되는 특별한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꽃모자를 쓴 소녀의 조각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아름다운 소녀는 누구일까? 가까이 가서 보면 소녀는 화사한 모자를 썼지만 웃고 있지는 않네요. 조각상의 주인공은 로즈 베레, 로댕의 아내죠. 평생 로댕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늘처럼 존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죽기 두 주일 전에야 로댕과 결혼을 했다는 한없이 쓸쓸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로댕이 그린 그림도 전시되어 있고 로댕이 수집한 고흐의 탕기 영감이라는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로댕은 수많은 제자와 조수를 두고 엄청난 작업을 해냈죠. 그 많은 작품이 소장된 로댕 미술관은 조각품들의 아우성으로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어떤 작품엔 조각상의 실핏줄까지 튀어나올 것처럼 생생해서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쿵쿵거리기도 하죠. 로댕 미술관엔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이 전시된 방도 있는데요. 대리석으로 만든 파도라는 작품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춰봅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솟구친 파도 위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파도를 타고 있죠. 손을 잡은 세 사람도 아슬아슬하고 솟구친 파도도 아슬아슬하고 까미유 클로델과 로댕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예술가의 작품엔 그들의 삶이 담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은 전시실을 가지고 있고 로즈 베레는 꽃모자를 쓴 채 웃지 않고 있는 집. 로댕 미술관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를 빚어내고 있죠. 미술관의 내부만큼이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와 카페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기로 합니다. 다른 미술관은 금방 빠져나갈 수 있지만 로댕 미술관은 진한 커피처럼 뜨겁고 쓰고 놀랍고 아름다운 마침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댕 미술관은 로댕과 까뮈 클로드의 작품만큼이나 건물 자체에도 시선이 가는 곳입니다. 벽의 장식 하나하나가 다 예술적이고 문과 창문의 품격도 남다른 저택이죠. 로댕 미술관은 원래 비롱관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귀족의 저택이었다가 20세기 초에는 여러 예술가가 머무르던 레지던스가 되었죠. 당시 이 저택에 머물던 사람은 로댕, 릴케, 이사도라 던컨, 장 콕토, 마티스 이 위대한 예술가들이 함께 머물던 집이 있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집이 재개발로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로댕은 자신의 작품을 파리시에 기증할 테니 이곳을 허물지 말고 미술관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죠. 로댕 미술관에서 보내는 파리의 어느 하루, 아마 오래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겁니다. 여행자의 노트, 오늘은 파리의 로댕 미술관을 다녀왔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 데뷔시의 레버리, 꿈. 원래 피아노 독주곡이죠. 이 곡을 유진 오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수정 씨께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남편이 허리 디스크 파열로 지난주 긴급 수술을 받았어요. 늘 든든하고 건강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수술대에 오르는 걸 보고 착잡했지만 잘 이겨내고 있어 고맙습니다. 26살에 처음 본 남편이 어느덧 쉰을 훌쩍 넘긴 반백의 중년이 됐다는 게 아픈 모습을 보니 이제 실감이 나네요. 대전의 김장환 씨, 함께하는 동안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일만 있을 테니 쾌차하길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수정 씨께서 신청하신 곡 저도 같은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죠. 김소월 씨, 이현철 곡 산유화, 아주 여성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소리를 들으며
미국의 포크송이죠. 산골짜기 등불 When it's lamplighting time in the valley. 이 곡을 소프라노 김은경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우리 가곡 김소월 씨, 이현철 곡 산유화 아주 여성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이수정 씨 바로 또 사연 주셨네요. 남편과 내년에는 산유화 볼 수 있도록 잘 간호하겠습니다 하셨네요. 5459번 쓰시는 분,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현재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음악이 둘째를 낳고 복직해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바쁜 화요일 저를 위로해 줍니다. 힘들었지만 어찌어찌 적응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첫 아들 한민이, 둘째 딸 유민이 각자 자리에서 잘해줘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하셨네요. 9840번 쓰시는 분도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푸른 하늘 하얀 구름이 끝내줬죠. 치과에서 나와 멍하니 올려다봤네요. 지는 해의 아쉬움을 새음에서 채워주시네요. 아름다운 모든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문자 고맙습니다. 111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신 곡입니다. 피아노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된 40대 아저씨입니다. 피아노 앞에서는 어린이가 되는 피린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드디어 학원에서 작은 연주회 무대에 섭니다. 무척 떨려요. 제가 연주할 곡 쇼팽의 왈츠 9번 이별의 왈츠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연주회가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하셨는데 날짜 지났지만 연주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정하셨던 곡 전해드리죠. 쇼팽의 왈츠 9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69-1 이별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Thank you.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잔기현입니다. 메사메라는 곡이었습니다. 깨어남이라는 의미죠. 마사오 야기가 곡을 썼고요. 료타 코마츠의 반도네온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566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예전에 이스탄불에서 산 적이 있어요. 날씨 참 좋고 사람들도 한국인에게 매우 친절했죠. 이맘때면 노을 질 때 제비떼가 하늘을 날고 보스포르스 바닷가는 갈매기가 많아요. 튀르키예 음악 묘하게 사람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어느 섬을 배 타고 가는데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시작하니 모두 다 같이 춤추며 노래를 부르던데 그리운 튀르키예 음악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터키의 이스탄불이 생각나는 음악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영화 음악인데요. Touch of Spice. 배경이 이스탄불이었죠. OST에서 그 그리스에 살다가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흐르던 곡 할키돈이라는 곡, 그리고 A Shine Over Bosphorus, 이 두 곡을 에반시아 레부치카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어사키트가 노래하는 튀르키예 미녀 위스크다라, 위스크다르로 가는 동안이라는 곡까지 들어보시죠.
Ushkadara is the name of a little town in Turkey. And in Ushkadara they have very many strange ways. Along with these strange ways go very many strange sayings. And one of them is Benismara Fustukule Karavaisaraida. It means I like to feed my lover bird's milk. Ishq dara gi dheri kanal do da biriya mur. Ishq dara gi dheri kanal do da biriya mur. Kya te bimmin bin kya te bin el kar shur. Kya te bim kolal da gamal gün güzel yara shur. There's another saying that goes, Aman peşte malagir yorusun baş olmaş hemine lehelle. It means a fat man usually has a belly like a percolating coffee pot. Üşk dara gider iken bin mendir burdun. Üşk dara gider iken bin mendir burdun. Mendelemen içene de lokum doldurdum. Mendelemen içene de lokum doldurdum. There's another saying that goes, Çadırımın üstüne şıp dedi damladı. Which you'll have to use your imagination. Üşk dara gid her iken aldı da bir yağmur. Üşk dara gid her iken aldı da bir yağmur. Kya te bimmin bin kya te bin el karışur. Kya te bim kolala da gamlık ne güzel yaraşur. La ha ha. Mendelemen içene de lokum doldurdum. Mendelemen içene de lokum doldurdum. Lokum doldurdum. Lokum doldurdum. Aman taştemele giriyorsun. Baş olmaş hemen ele helle. Ne yesin? İyi yesin. Teşekkür ederim. Çok güzel, çok güzel, çok güzel, çok, çok. Oh, those Turks. Türkiye 민요였습니다. 유스크다르로 가는 동안이라는 의미인데요. 유스크다라. 이 유스크다르는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의 동남쪽에 있는 아시아 지구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유스크다라 기델 이켄.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사키트가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영화 터치 오브 스파이스 OST에서 할키돈 그리고 A Shine Over Bosporus 에반티아 레브치카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샹송 J'attends le 기다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깐소네가 원곡입니다. 또르네라이라는 깐소네가 원곡이고요. 프랑스어 J'attends le로 더 많이 알려지긴 했죠.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기타리스트인 존 요겐슨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cidadãos no Japão fazem, lá na China 1 bilhão fazem. Façamos, vamos a mão. Os espanhóis, os lapões fazem, lituanos e letões fazem. Façamos, vamos a mão. Os alemães em Berlim fazem, e também lá em Bonn, em Bombaim fazem. Os hindus acham bom, nem seis, nem queis, e são seis, fazem lá com muitos gays. Fazem, façamos, vamos amar. Os roxinóis nos saraus fazem, picantes pica-paus fazem. Façamos, vamos amar. No Pará fazem, tico-ticos no fubá fazem. Façamos, vamos amar. Chinfrins, galinhas afim fazem, e jamais dizem não. Corujas sim fazem, sábias como elas são. Muitos perus, todos nus, fazem. Gaviões, pavões e urubus fazem. Façamos, vamos amar. Dourados nus, solimões fazem, camarões em camarões fazem. Façamos, vamos amar. Piranhas só por fazer fazem, namorados por prazer fazem. Façamos, vamos amar. Peixes elétricos bem fazem, entre beijos e choques. Salmões no sal, em geral, fazem. Bacalhaus no mar em Portugal fazem. Façamos, yeah, vamos amar. Libélulas em bambus fazem, centopeias sem tabus fazem. Façamos, vamos amar. Os louva-deuses com fé fazem, dizem que bichos de pé fazem. Façamos, vamos amar. As taturanas também fazem, com ardor incomum. Grilos, meu bem, fazem, e sem grilo nenhum, com seus ferrões. Os zangões fazem, pulgas em calcinhas e calções fazem. Façamos, vamos amar. Tamanduás, é, e tatus fazem, corajosos cangurus fazem. Façamos, vamos amar. Vem cá, mãe. Coelhos só e tão só fazem, macaquinhos no cipó fazem. Façamos, vamos amar. Gatinhas
os garanhões fazem, esses fazem demais. Leões ao léu, sob o céu, fazem. Ursos lambuzando-se no mel, fazem. Façamos, vamos amar.여자 루이 암스트롱이죠. 제목이 Façamos, Vamos, Amar였습니다. 이 원곡이 콜 포터의 곡이죠. Let's Do It, Let's Fall in Love가 원곡인데요. 이 곡을 포르투갈어로 노래했습니다. 브라질의 두 가수 시구 부아르키 그리고 엘자 소아레시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는 샤똥드레 제목이 그래요. 원곡 간소네 제목은 또르네라이. 원곡의 의미는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죠. 이고 프랑스어 제목 샤똥드레는 나는 기다릴 거예요. 이죠. 이 곡을 미국의 집시 재즈 스타일의 연주를 많이 들려주는 기타리스트 존 조겐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젤 헤스, 영국의 뮤지션이죠. 영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나이젤 헤스가 쓴 곡이에요. 세일런 돌라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크로스오버 테너죠. 러셀 왓슨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가수 마리아 브리난이 함께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Once in a Blue Moon이라는 제목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아, TV 드라마를 위해서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타로 이와시로의 곡이었습니다. Once in a Blue Moon.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나이젤 헤스, 영국의 작곡가인데요. 라벤더의 연인들이라는 영화의 음악으로 또 우리에게 친숙한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자주 전해드리는 음악이죠. 그 나이젤 헤스가 쓴 곡입니다. 세일런 돌라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은 러셀 왓슨과 마리아 브리난이 함께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4620번 쓰시는 분, 전주에 사는 36살 김서연입니다. 앞서 피아노 배우신다는 40대 피리니님이 계셔서 반가운 마음에 저도 보냅니다. 저도 어릴 적 소망을 이제야 배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퇴근 후 바이올린과 피아노 배우러 가는 길입니다. 저도 응원해 주실 거죠? 라고 하셨네요. 4620번 쓰시는 분, 네. 잘 배우셔서 멋진 연주에 갔길 바라겠습니다. 0781번 쓰시는 분, 전기현님 목소리가 참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처음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하시면서 이 곡 청하셨어요. 네,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하는 인생이란입니다. 가기로 했었지 사랑이 시작된 후 영원하자고 했었지 그럴 줄 알았었고 어느새 초록이 지나 황상한 아래 없이 쓸쓸히 낙엽을 밟으며 혼자 걷고 있네 인생이란 이런 건가 봐 영원히 이런 곳은 없는가 다시 사랑하다가 또 헤어지 함께하자고 했었지 돌아올 겨울에도 영원하자고 했었지 밤은 차고 겨울 비 내리는데 없이 슬슬히 이 비를 맞으며 또 혼자 울고 있네 인생이란 이런 건가 봐 영원이란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란 다 그러니까요 영원히 약속하지 마요
사랑인데 사랑이란 다 그런가요 영원히 약속하지 마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순간을 꼽아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꽃이 가득 핀 정원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는 순간. 식탁엔 촛불이 일렁이고 적당한 바람이 불고 바람의 꽃향기와 잔잔한 음악도 실려오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공기 속을 떠도는 그런 장면이죠. 테라스는 사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는 시간이라면 장소가 어디든 크게 상관은 없죠. 그런데 얼마 전 읽은 글에서 테라스로 향한 문을 활짝 열고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해가 기우는 걸 보며 초대한 손님들을 위한 와인잔을 놓는 소설의 한 장면을 접하니까 다시 한번 테라스의 시간이 그리워지네요. 테라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왜 좋을까요? 우선 날씨가 좋아야 하고 기울어가는 햇살도 있어야 하겠죠.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만 때론 혼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도 있어야 하겠죠. 말하자면 모든 것이 적당한 순간이라는 것.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며 아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너무 풍요롭지도 빈곤하지도 않게 차려진 자리. 태풍도 아니고 차가운 바람도 아닌 산들바람이 부는 곳. 절반쯤 안쪽에 이어져 있으면서도 사실은 바깥인 자리. 일상의 한 모퉁이지만 일상적이진 않은 순간이 펼쳐지는 곳. 그 모든 것이 테라스에서 보내는 저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느 순간으로 기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단한 현실의 꿈 같은 소리일 수도 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테라스에서 보내는 저녁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향한 과한 기대도 없이 너무 불편한 관심도 없이 자기 몫의 삶을 묵묵히 살아낸 사람들이 모여 잔을 부딪는 시간.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쉬는 시간. 산소호흡 같은 시간을 한 번쯤 누려봐야겠다 싶네요. 사실 테라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춘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 깊은 숨을 쉬어본다는 것, 그것이 테라스의 시간에 담긴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즈음이 테라스에 저녁을 누리기에 참 좋은 때죠.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쉬어보는 시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모차르트의 코지판투테 가운데 사랑의 산들바람은 우나우라 아모로사 스윙글싱어스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스카이의 연주 카리용입니다.
스카이의 연주 카리용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